미국의 경우 보통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그 다음 금요일은 대대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내면서 직구라고 하여 많은 물품들을 구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성탄 절기에 들어가 거리나 식당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성탄절 즈음에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실내의 높이 20m가 넘는 아주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큰 크리스마스 트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글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즌스 그리팅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트리의 꼭대기에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만 오두막이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보는 순간 저 안에는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마리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니 눈사람이나 하나 들어가 있고 그 주위에 선물 구러미들이 가득 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서글픈 성탄절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닌 크리스마스 트리, 예수님이 아니 계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시즌스 그리팅이 눈에 들어오는 서글픈 슬픈 성탄절의 기억입니다. 오기 기네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소명이란 책을 보면 1970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아서번스라고 하는 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생활 그대로 지켜가며 사는 전형적인 유대인 그가 백악관에서 모이는 성경 공부에 이상하리만큼 꼬박꼬박 참여하는 겁니다. 물론 직책도 그러하지만 백악관에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가 있는 그날에는 아무 말 없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이 아서본스아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에 놀랍니다. 그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저가,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저가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 그 기도 소리에 모든 사람이 놀랄 뿐만 아니라 그 이어지는 그 다음의 기도에 또 한 번 사람들은 놀랍니다.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통감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안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일이 있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회복자로 오시는 예수님, 치유자로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인 되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소상하게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이 무려 몇 번 나오냐면 무려 465번이나 예수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3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구약 성서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오려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끝난 후 300년 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의 오심을 전하였던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장서부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 대림절 절기를 지나는 우리들, 어떤 마음을 갖춰야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시고 주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첫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 와서는 좀 더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의 첫 일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기록하였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 전에 해야 할 선행 조건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여 마음이 깨끗해야만이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서에서 회개를 나타낸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저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 아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잘못을 통분히 여기고 뉘우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 제사할 때나 제물을 드릴 때에 자기의 죄를 충분히 여기며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며 제사 드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 저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얘기되어지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 회개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도덕적인 요구와 더불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뉘우침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와서는 회개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군사적인 용어인데, 지금까지 얻은 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무조건 항복하여 새로운 주권을, 새로운 주인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의 것들, 저 세상을 향하여 치닫는 나의 마음들, 세상이 나의 삶의 주인이냐,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했냐, 살았던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 내 삶은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져 가는. 그러기에 세례요한이 처음으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되, 저 지난번의 관계, 옛날의 모든 관계를 끌어버리고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복음,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의 과정을 아홉 가지로 얘기합니다.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회개했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씻으라고 하는 것은 깊은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깨끗게 하는 것은 내 옛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목전에서 악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에 있는 악의 뿌리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행을 치라고 해서 내 삶에 드러나는 악한 행동의 모습들, 드러나는 모습에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행을 배우라는 겁니다.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는 삶에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자가 바로 회개한 자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오심은요 그냥 즐기고 오시겠지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들 여러분 다 이성적이고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에 잘못하면 압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압니다. 뉘우치기도 잘하고요. 더 나아가 스스로 그로 잘못을 인하여 내 자신에 대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뉘우치고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지만은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합리화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 죄를 생각하지만 남의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사과를 하러 갔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만인데 꼭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당신은 합리화입니다. 회개의 변명이 많습니다. 회개의 구실이 많습니다. 회개에 대하여 설명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요, 그러기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 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어떻게 달라요? 라고 묻자 이 선생님, 지혜로운 선생님은 성경을 가지고 뉘우침과 회개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그거 참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뉘우친다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란다. 가룟유다는 뉘우쳤을 뿐이고 베드로는 회개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던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뉘우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먹고 뼈아프게 뉘우쳤지만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예수의 제자가 되어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지 않느냐. 이게 뉘우침과 회개의 다른 점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구제불능이라 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수용함으로 내 삶의 주인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예수요,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치는 저 멀어져가는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자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게 바로 요한이 맺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해밍웨이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사는 어느 아버지가 10년 전에 가출한 외아들을 집에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광고문을 신문에 실었다고 합니다. 파코야, 내 죄를 이미 다 용서했다. 무조건 용서했으니 그저 돌아오기만 해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밑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라는 광고를 신문 일간지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겠죠? 하루 만에 무려 80명의 사람이 전화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까? 이렇게 80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전화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스페인에서는 파코라는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 산다는 겁니다. 대림절이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멀어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다시금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방향을 돌이켜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 자리, 거기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구원과 회복과 새로운 삶의 변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신 이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신들매라는 게 유대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저 신발 같은 데 그 저 가죽으로 묶는 거지요. 그거 푸기가 쉽죠. 풀기도 어려운 사람이란. 이보다 더 감동적인 고백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세례요한의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요한만큼이나 당시의 대적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온 지방과 예루살렘에 그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 성서학자들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가졌지만 무려 30만 명이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만 명. 그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만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을 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하게 낮아지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8절에 세례요한에 관해서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요한을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겸손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겸손의 시대일까요? 도널드 그레이츠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 정의하기를 반겸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의 모습의 자화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에츠 박사가 왜 지금의 시대가 반겸손의 시대인가, 그의 사상적 뿌리를 찾아가 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그 뿌리의 끝에는 저 칼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와 니체라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 마르크스의 이론이나 프로이드의 사상이나 니체가 가지고 있는 초인적 철학에 갖고 있는 가장 뿌리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이란 사람은 사람을 억압하는 구실이며 인류 발전을 저해하는 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겸손함, 낮아짐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착취하는 자가 착취당하는 자를 순종하기 위해서 착취의 수단으로 겸손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고, 지배하는 자가 지배받는 자로 자기는 정신적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지배하기 위해서 겸손이란 단어를 쓰니 현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경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권이 찾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인권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인간성도 무너졌지요. 관계성도 깨지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관계하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과 관계성을 맺으며 살기는 원치 않을 겁니다. 사회성도 무너졌지요. 인간성도 무너졌죠. 관계성도 무너져가지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 지금 우리의 시대에 가장 사라진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하면 돼 뭐예요? I'm sorry 하는 거. 예전에 웬만하면 미안합니다, 아우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 미덕으로 알고 겸손함으로 알았는데 지금 I'm sorry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 책임이라는 것, that is my fault.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am sorry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때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 다 그 당시에 소외된 자, 낮은 자들, 갖지 아니한 자들, 있는 자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잠들었을 때에 없는 자, 낮은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했던 거죠. 겸손한 곳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다는 말에 누가 나를 비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낮아지는 자에게 누가 나를 겸손한 누가 나에게 비방하며 겸손한 자에게 누가 비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예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들, 이 겸손한 모습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함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에는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음이 열려진 마음이 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자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더불어 임마누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한다는 휴멜리티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휴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휴모스라고 하는 것은 부식토를 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화초나 식물이 죽어갈 때에 부식토 혹은 유기물이 있는 썩은 토양을 사서 분간을 해줄 때에 그 식물이나 화초가 새로운 생기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부식토입니다. 휴모스. 겸손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가지게 합니다. 낮은 자의 자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과 더불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어느 분의 겸손한 자에게 우리 메시아가 찾아오시어 임재하여 주십니다. 겸허해.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닌 이 무슨 일인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리고 7절에 와서는 그가 전파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준비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새번역의 성경을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노예부도 못하도다. 하나님이 준 직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한 번 더 나오지요. 요한복음 3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사람들이 저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며 낙태 털옷으로 입고 박지팡이를 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독사의 자식이라 외쳤던 이 세례요한의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을 경청했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며 놀라운 일들을 베푸자 세례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옮겨갑니다. 이 모습을 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섭섭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3장 27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내 기쁨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신랑 둘러리에서 신랑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자.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 평반이 내 인기가 먼저가 아니라 내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했듯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임을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시고 요한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헤롯의 딸이었던 헤로디아의 아름다운 춤의 대가로 세례요한 목이 잘려서 헤롯의 쟁반 위에 놓인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감옥에 있던 세례요한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오실 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인간인지라 정말 예수님이 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시요 아들이시요 메시아임을 확인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11장 4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맹이 걸으며 눈두덩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성취에.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나를 믿으면 복된 존재,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에 요한은 힘을 얻죠. 그리고 헤롯의 쟁반에 자신의 목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의 오심의 성탄절은 내 기쁨 내 만족 내 즐거움이 아니라 내 뜻이 먼저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앞서는 자들 때에 그때 주님이 그의 마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게 대림절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의 심령 돼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림절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계절이요 대림절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계절이요 대림절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생각하는 계절이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오 약속한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 이 대림절이지만 이 대림절에 예수의 오심만을 기다린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내 뜻보다, 내 감정보다, 내 기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의 약속하신 대로 구원과 치유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